저는 내가 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차를 접할 수 있는 직종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건데요, 거의 모든 차량의 실내 냄새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 차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래전이지만 제가 아직도 불쾌한 기억이 생생한데요, 차량 픽업을 위해 고객의 차량에 동승해 이동 중이었는데 불쾌한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껍고 멀미 증상까지 났지만 표시를 낼 수가 없었는데 정작 차주는 꽤 평온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사람의 뇌는 주위의 모든 감각을 일구려 열심히 일을 하지만 특정한 냄새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무감각하면서 냄새 블라인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내 차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냄새가 더 심해질 것이라 이미 배어있는 내 차의 실내 냄새를 모두 제거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값싸고 간단한 방법으로 차 실내 냄새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불손 훈증캔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불손 냄새 싹 훈증캔 플러스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소개를 드리고 또 상황에 맞는 악취 제거 방법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손에서 도움을 주셔서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제품을 10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차 안에 생기는 냄새 혹은 악취는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걸까? 자동차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에어컨이야. 세균과 곰팡이 증식으로 발생이 되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 다음은 자동차 시트로 운전자의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유분으로 세취가 시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되고, 자동차 매트와 시트 틈새도 음식 부스러기와 음료 등 온갖 오염물이 쌓이면서 부패되고 악취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이 천장이야. 천장의 소재도 가죽, 알칸타라, 패브릭 등 다양한데 부유되는 습기와 냄새 입자들로 인해 역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반려 동물도 많이 태우고 다니는데 이것도 냄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 또 요즘 시트는 통풍 시트가 적용돼 있어서 촘촘하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하기가 더 힘든데,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구석구석 찌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기, 즉 훈증 타입으로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야. 연기가 구석구석, 에바포레이터 등 공조시설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가 있지. 불손의 냄새싹 훈증캔 플러스가 바로 그런 제품이고, 상황별로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에어컨 히터 및 차량 실내 겸용 담배 냄새 제거용, 그리고 방향과 탈취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향기 톡톡까지 같이 구성이 돼 있어. 특히 불손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향 자체로 각종 악취를 중화시키고 냄새를 제거하는 뉴트라텍 기술을 차량용 탈취제 카테고리에서 유일하게 적용한 것이고, 또 유해 화학 성분인 포말데하이드, 메탄올, IPBC 등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이야. 그럼 냄새싹 훈증캔 플러스의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시동을 걸고 에어컨 버튼을 오프로 변경한 다음 풍량은 최대, 바람의 방향은 전면, 그리고 내부 순환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되고, 용기에 은색 호일 필름을 제거해서 조수석 발판에 중앙에 놓아준 다음 동봉되어 있는 물 파우치를 뜯어서 플라스틱 용기와 안쪽 캔 사이 공간에 모두 부어주고, 제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차문을 모두 닫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대기를 했다가 시간이 경과되면 차문을 모두 열어서 10분 정도 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불수원 제품 중에는 때와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어서 참고로 알려줄게. 예를 들어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을 자주 태운다면 살균과 탈취에 신경을 써야겠지. 이럴 때는 이렇게 딸깍 원터치로 간편하게 작동되는 곡물 발효 에탄올 성분을 사용하고, 5가지 유해화학 성분 및 LPG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불수원 원터치 살균 탈취캔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는데 갑자기 냄새가 난다 싶으면 간단하게 통풍구에 분사해서 쉽고 빠르게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불수원 에어컨 히터 간편 탈취를 사용하면 되고, 또 평소 차량의 실내 공기를 꾸준히 관리해야겠다 싶을 땐 가정용 공기청정기 필터 원단을 적용하고 TCC 첨착 활성탄 기술로 제작된 불손 블랙홀 다용도 탈취제를 차 안에 비치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불쾌한 냄새는 기억력, 집중력 감소,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고 안전운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미리 관리하셔서 코를 편하게 해주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